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I want you coming back. I remember when we were staring at a 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and my heart is where you are. I still think of you. 주방, 여기 메인 주방이랑 2층 이제 욕실 장 같은 거, 그리고 파우더룸 장 같은 거. 예. 그리고 드레스룸은 좀 고민 중이에요. 드레스룸도. 2층에 출입 안 됐네. 아, 제가 2층을 안 드렸을 거야. 이거 주방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일단 주방이 요게 전체적으로 나온 게 이걸로 견적을 다른 데도 다 받아봐서 이제 동일 견적이니까 그냥 요걸로 비교하려고 요것만 드렸던 거고. 예. 이게 이제 잘 합의가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맡겨서 하려고 하는. 예. 거라서 이걸 기본으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어두운 계열을 선호하실까요? 아,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지금 밝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방에서 조금, 왜냐면 이제 또 긴 집이어가지고 되게. 예. 밝으니까 여기서 한번 조금 무게를 잡으려고. 예. 제가 그렇게 좀 어두운 색을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짙은 색을. 그러면은. 네. 그 아까 그 타락 혼중 같은 경우가. 네, 네. 단점이 얼룩덜룩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색깔만 골라가지고. 네, 네. 수제작으로 이제 만든 건데. 네, 네. 비용은 여기서 한 플러스가 될 것이. 그 이제 어두운 계열만 좀 골라가지고 하는. 네. 일이에요. 네, 네. 그거는 조금. 지금 이건 장을 하나도 안 넣은 상태에서 지금 이 가격인 거잖아요. 그 어떤 장이란 거면? 서랍이나 뭐 시스템 장. 그런 걸 지금 넣어야죠. 그러니까 안 넣은 가격이 그거라고 하신. 넣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 네. 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시스템 장 다 넣으시고. 네. 이 가격 나온 거고. 네. 그냥 갖다 놓으시고. 사장님 너무 디자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뭐 아이랜드 뒤에는 뭐 서랍이어야 된다, 바처럼 들어간다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아, 네. 후드까지 포함이고요. 아, 후드는 뭐. 그래도 8매 감사합니다. 좋겠죠? 천장형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 그거 포함. 아일랜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예. 주신 게 그 8매 후드 포함해서 다 해가지고 나온 가격인 거예요? 예. 저희 주방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완전 오픈 유리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그냥 아예 나가게. 그래서 해놓으면 정말 예쁜 주방일. 그쵸. 것 같아서 사장님도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예. 그런 주방일 거라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네.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최대한. 네. 다 해드릴 것이고. 아, 네.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언더레인지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있으신가요? 구매처는? 이분하고 지금 컨택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나가요? 한번. 네. 보시겠어요? 가세요. 오, 주방 너무 예뻐요. 아, 흥충문이 뭐. 그런 생길 때 이제. 네. 뭔가 다른 건 좀 얼룩덜룩 치겠죠. 얘는 이제 어두운 계열만 골라서. 아. 제작한 거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 딱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색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보다 더 심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얼룩덜룩한 사물팩을 썼을 때는. 네. 조금 전 주방하면서 안 예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두운 색깔로 골랐으려고 하는 거는. 기성으로 나와 있는 판자를 쓰는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선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저희 그 디자인상으로는 몇 폭이 들어가요? 그건 이제 돈을 그려야 하죠. 아, 그래요? 돈을 그리는 작업은. 네. 예약이 됐어요. 아, 네, 네, 네. 아, 이게. 요거는 구형 모델이니 이런. 네. 거 가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폴딩. 네. 폴딩에서 포켓을 집어넣는. 네. 거고. 네. 이걸 넣는 기프트는 아니고.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아, 그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아. 네이버에 이제 뭐 세란이 깔고 세란만. 네.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금액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얘 무늬 이렇게 원목으로 넣어도 너무 멋있는데요, 중후하고? 근데 이제 원목을 넣으면 또 금액이 또 확 뛰죠. 아, 세라믹보다요? 네. 오, 다 돈이야.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네. 네이블 자재가 이 칼라인데 아. 포켓 돈을 열었는데 이 칼라로 그쵸, 그쵸, 좀 안 이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따르게 이제 좀 간소화하는 거 네. 오, 이거 너무 이 장 너무 멋진데요. 진짜 너무 색깔도 예쁘고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네. 이제 전체 다 원목 못 쓰니 네. 문짝만 원목을 쓴다든가. 아. 그리고 여기는 네. 원목하고 또 스텐하고도 잘 어울리잖아요. 네. 스텐으로 하고 모양 색깔도 있고. 아. 와, 너무 쓰임새 있게 좋은데요? 와, 잔 다 여기 들어가면 되는구나. 얘는 뭐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라미네이트 계열 중에 하나인 그 매직터 재질을 쓰는 건데. 네. 일반적인 라미네이트는 소자재인 얘랑 얘랑 같은 뜻이지만 네. 얘는 어떤 기능들이 없는 거고 네. 얘는 이제 여기 이제 아. 보이지 않는 옵션들이 들어가는 거고 뭐 손자국이 안 난다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얼룩이 잘 지워진다 네. 뭐 눈부심이 아. 적다 아. 지금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빛 반사도 가고 네. 영인에 만해 뭐 그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아, 스텐을 그전 집에서 10년을 써가지고 이제 안 쓰고 싶어요. 그 스텐이 그 스텐이 아닐걸요? 요거 느낌은 달라요. 근데 그때도 네. 되게 비싸게 해가지고 오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얘는 약간 돌 같은 느낌인데요? 그 스텐은 얘 두께는 이제 1mm고요. 와, 얘는 기술도 별로 안 날 것 같긴 한데. 잘 나요? 맞아요. 스텐이 다 좋은데. 악보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건 무늬 무게예요? 아니, 원목입니다. 원목. 아, 원목. 하지 마시고. 아, 원목은 하지 말고. 지금 무게적으로 달라진 난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는 그나마 네. 온도의 변화라든가 습도의 변화가 아, 적은 곳이니까 네. 버티는 거고. 집에서 이제 난방도 과하고 네, 여름철에 네. 습하기도 하고 난리 네. 아니에요. 겨울에 난리가. 와, 이렇게 멋있는 테이블을 갖고 계세요? 와, 이것도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 사오신 거예요? 네, 만들어내는 거 아마 이게 공연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거. 아, 그래요? 와, 멋있다. 좋은 거 다 갖고 계시네, 사장님. 와,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요? 사장님, 오히려 이런 메이크 브랜드보다 훨씬 멋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 감각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지? 조금 더 나와야지. 네, 네, 그렇긴 한데요. 5cm만 나와. 오, 네. 와, 이 나무도 너무 좋고. 장 너무 예쁘다. 얘 아까는 이렇게 가로 무늬 저기 줄이라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잡으셨네. 너무 예쁘다. 저는 지금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좀 그릇이 흙그릇이 많아가지고 이게 포켓 나눠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큰 서랍이 있는 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정도부터 서랍 이 정도부터. 여기까지 선반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요거 한 번만 열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긴장도 하시는 거예요? 와, 와, 어마어마하다.
사장님 진짜 싱크대 되게 오래 만드셨나 봐요. 주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구성이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거 벽 없이 그냥 통으로 있는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네, 사장님. 뭐 넣자 보면 꼭 어장장하게. 맞아요, 맞아요. 나 칸이 나눌수록 사실은 아무리 그 서랍이 많아도 칸이 많을수록 별로 쓰임새가 좀 그릇이라는 게. 그런데 사장님 굉장히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번 나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옆면 자리는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높이가 식용유 같은 건 들어가는 높이고. 아. 얘는 이제 그릇이라든가. 네. 좀 오래된 제품이라. 아. 이것도 근데 차라리 이 장도 장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조금만 좁은 장 그거 너무 들썩들썩거리고 쓰다 보면 넘어지고. 네, 넘어지고. 쇳덩어리 녹슬고. 맞아요. 들썩거리는데 와, 이 정도 양념장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싱크대 하신 분들이 이 폭을 잘 안 나누잖아요. 네. 사장님 굉장히 과감하신데요.